방송국 쓰러졌네. 어? 상구가 니 먼저 와 있었구나. 정하는 니가 많이 늦었네. 야, 니는 설마 억지로 잘 쓴다. 야, 일단 왔죠. 야, 이 방송국 억지로 졌다. 응. 야, 니 옛날에 해피 투게더 진짜 재밌게 봤었는데. 야, 이거 황마 궁디를 주차합니까? 서울에서는 발음을 그렇게 세게 하면 안 돼. 서울에서는 해피 투게더라고 하는 거야. 어이구야, 맞다. 야, 쌍꾸가, 니도 그러면 무슨 프로그램 재밌게 봤는데? 나는 어렸을 때 보보보를 재밌게 보고, 그리고 드라마는 제방한 기다구를 재밌게 봤어. 야, 내 그거 안다. 그거 닭구가 그 닭구 치는 거 아니야? 닭구 치는 거. 너 이럴 때마다 나 정말 벌주마다 벌주매. 미안해. 상국이 정남이 오래 기다렸니? 야, 경아라, 니가 어때? 니, 니. 설마는 끝말만 올리면 되는 거 모르니? 야, 경아라, 그러면 설마는 이렇게 항상 니로 끝나면 되는 거, 니? 아니, 가끔 다로 끝날 때도 있다! 와, 장난 아니다! 야, 경아라, 니는 우리 셋 중에 최고로 서울 사람 같아! 당연하지. 사실 난 완벽한 서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슈프림 팀한테도 사인을 받다가 쌈디가 사투리 쓰면 그 자리에다 사인을 찢어버리고 그랬어. 그가 쌈디 팬한테 몸매를 맞고 온몸이 아바타 색깔이 되는 지경에 이르렀기에 이제는 완벽한 서울 사람이라고 증명하고 증명하고 표명하지 아니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하지 아니할 수 없지. 와, 진짜 니 장난 아니다, 진짜로. 자, 이제 녹화 준비 들어갈게요. 오. 야, 녹화하는 것 같다. 의자 좀 바짝 당겨만 주세요. 어, 예. 예. 아, 이 와이 딱딱하, 보소! 이 와이리 의자를 딱딱하게 맹글어 놨는겨! 예? 자! 서울 아가씨잖아. 서울 말로 해야지. 보소! 아가씨, 그러니까 이 의자가 너무 불편해서, 내 등으리가 긁어치네요? 네? 야! 내가 서울말로 해라고 했잖아. 이거 황마 궁디를 치러! 잡니까? 내가 하는 거 잘 봐. 저기요? 그러니까 의자가 너무 딱딱해서 제 방디가 아파요. 네? 아니, 그러니까 의자가 너무 딱딱해서 제 똥방디가 아프다니까요. 똥방디요? 동방신기란 나와도 똥방디는 안 나오는데요. 어? 똥방? 야, 사투리 좀 쓰지 말라고 마. 코피 다 터잡을까 엄마. 야, 그냥 됐고. 오늘 연예인 나오니까 꽃다발 준비했니? 야, 꽃다발 없나? 내 그럴 줄 알고 시골에서 꽃다발 갖고 온 거 있대. 영어로 축하해주면 된다. 아이고, 정남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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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시골 꽃다발을 들고 뭐 어떡하노? 경아나, 이거 한번 봐라. 아이고, 안 볼란다. 이거 한번 봐라. 아이고, 안 볼란다. 이거 봐라. 지금 맨날 착한 역할 마고, 내만 나쁜 역할 마고, 내가 전사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, 이번에 부적도 썼는데, 이거는 다 빌어없다. 야, 그런 게 어딨노? 서울 꽃다발을 들고 와야지. 똑같네! 완전 다르거. 응! 정남아, 시골 꽃다발하고 서울 꽃다발은 꺼낼 때 소리부터 달라. 봐봐, 서울 꽃다발. Successfully beautiful for you! 우와! 뮤직뱅크 1위 하고 받는 꽃다발 같은 느낌 들잖아. 정남이 너가 좀 꽃다발 봐봐. 자. 이봐봐, 이봐봐! 야, 이거 와그라도? 서울에 오디션 보러 왔다가 다 떨어졌네! 이야, 너네들 진짜 서울 사람 다 됩니다! 이제 너희들 서울 사람 될 수 있어!